있습니까? 오늘 여기 황금동 7호의 실먼지 신축 건물인데요. 샅샅이 한번 훑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1층에 상가가 있는 건물입니다. 상가 먼저 보여드리고 2층에 한가구 보여드리고 그리고 주인 세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상가 들어오니까 여기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이 보가 지나가는 자리를 이렇게 천장을 마감을 해서 나름 센스 있게 이렇게 마감해 두셨고요. 이 싱크대 하나 놓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 선반도 하나 짜 두셨습니다. 화장실이 없죠. 화장실은 주차장으로 나가면 화장실 있습니다. 본 건물로 진입하는 현관 바로 뒤쪽 편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이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 건물 대지 면적 등을 했을 때 아주 실속 있게 짜임새가 잘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1층은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일단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내부 들어오면 일단 엘리베이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원룸이 한 가구 더 들어가 있어요. 야, 1층에 상가 놓고 엘리베이터 공간에 화장실도 놓고 그리고 원룸까지 아주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현관 조명도 LED 조명으로 고급스러운 게 참 예쁘게 밝혀지고 있고 CCTV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롱브릭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롱브릭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타일보다는 내구성이 좋죠. 타일이 터지거나 깨지거나 그런 염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내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 구조인데 2층에 여기 투룸이 한 가구 있습니다. 투룸은 제가 먼저 보고 왔는데 칸살이 참 괜찮더라고요. 칸살은 요 벽과 벽과 마주하고 있는 이 폭이 아주 넓다, 방이 크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는 투룸 구조입니다. 투룸은 방이 하나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거실이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실과 같은 공간이지만 구조를 잘 짜놔서 거실은 거실답게 방은 방, 주방은 주방답게 이렇게 쓸 수 있는 투룸 구조가 되어 있고 세탁기 기본 옵션으로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LG 에어컨으로 냉장고도 LG 에어컨으로 냉장고 사이즈도 여기 보면 용량이 필요가 있습니다. 235리터 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다운라이트로 써서 조도를 맞춰놨고 아주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그런 투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이제 화장실인데 여기 환기창도 하나 준비를 해뒀고요. 이렇게 해서 2층은 총 3가구가 있습니다. 여기 투룸 하나 있고 원룸 하나 있고 그리고 3룸이 있는 구조입니다. 총 이렇게 3가구 2층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각 방문 옆에 저기도 보이죠? 수도 계량기함 이게 있는데 야 이거 저 참 편리하더라고요. 요거는 각 호실마다 수도 계량기가 별도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누수가 있거나 그럴 때는 손쉽게 누수 부위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여기를 잠궈버리고 계량기가 안 돌아가면 여기가 문제겠죠. 여기를 열어놓고 나머지를 다 잠그고 계량기가 돌아가면 이 집이 문제겠죠. 그래서 손쉽게 계량기 함이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좀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찾기 쉽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 여기 3층입니다. 3층은 여기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포룸 방이 3칸짜리 그리고 투룸 아까 전에 봤던 구조 투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수도 미체기 수도 계량기함이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제가 엘리베이터 있는데 나도 왜 걸어 올라왔냐. 4층은 눌리지 않습니다. 4층은 카드키가 있어야지 눌리는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고요. 4층은 주인세대 단독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다이어트 한다고 살을 빼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 4층 말하면서 올라오면 되게 끓였거든요. 지금은 확실히 운동을 하니까 숨도 잘 쉬어지네요. 일단 여기 현관은 자동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문 방금 문을 딱 열리면 이렇게 자동문으로 이렇게 열리는 현관이고요. 키끈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한 발짝 딱 디디면 바로 거실과 여기 주방 공간입니다. 전체적인 색감 그리고 바닥 톤 그리고 벽체 화이트 톤 천장까지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제 우물천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좀 더 세련돼 보이고 뭐 딱딱한 느낌이 아니고 좀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 문을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게 남쪽의 시원한 거실 창이니까 체감 또한 그리고 답답함이 없이 확 트여 있는 주인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사각 싱크볼 폭도 광폭으로 넣어 두셨고요. 가스레인지, 그리고 밥솥과 전자레인지 자리, 그리고 여기 주부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동선을 생각을 해서 바로 옆에 세탁실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창을 하나 빼두셨고요. 이쪽에는 이제 공용 화장실인데요. 공용 화장실도 이렇게 거실과 주방 사이에 공용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건물 뒤쪽, 거실 뒤쪽으로 가면 방이 두 칸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이쪽도 서쪽 방면으로 창이 이렇게 나가 있고요. 여기서 해가 질 때 노을이 참 이쁠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 북쪽 방향에는 별도 테라스가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뭐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걸 깔아두셔서 여기를 뭐 테이블 놓고 쓰셔도 좋고 아니면 빨래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넉넉하게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방인데 여기는 이제 주인실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안방도 천장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안방 부부 욕실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을 보니까 안방에 한 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작은 방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전부 다 LG 제품으로 다 시공이 옵션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층을 올라가 보는데, 복층도 1층 현관에서 본 LED 조명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 두셨네요. 저는 여기 복층 공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올라오면 바로 거실 공간 이어지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또 이렇게 돌아서면 여기 화장실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욕실만 3개가 있어요. 어떤 손님이 오거나 어떻게 집에서 생활할 때 욕실 쓰기에는 전혀 불편함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셨고요. 복층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도록 창고도 엄청 높게 띄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창고식으로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문을 하나 이렇게 달아두면 여기 창고로 쓰기에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캠핑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캠핑 장비 등을 보관하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는 방으로도 충분히 쓸 것 같아요. 안쪽에 뭐 침대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컴퓨터 책상 같은 거 놓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여기가 옥상택이죠. 옥상택을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해서 방으로 만들어 놓고 거실을 만들어 뒀습니다. 자, 주변 둘러보면 저기 힐스테이트, 황금 힐스테이트입니다. 저기 앞쪽으로는 어린이 회관, 아까 전에 보니까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가더라고요. 3호선이 이렇게 뺑 돌아서 저기 밑에 수성시장역이 있습니다. 수성시장역은 도보로 천천히 걸어가면 한 15분? 좀 빠른 걸음으로 가면 10분이면 충분히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인데요.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두 개, 투룸 두 개, 쓰리룸 하나, 포룸 하나, 주인 세대. 대지는 202제곱미터이고요. 건물은 383제곱미터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5억 5천에 대출은 6억 7천, 임대 보증금 만실시 5억 4,500만원, 현재 인수가 3억 3,500입니다. 건물에 나온 수익은 420만원, 은행 이자 335만원에 현재 수익은 65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즘 건물 최근에 뭐 따문따문 매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따문따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점 매매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매수자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금리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적응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들이 좀 하나 둘씩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물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잡아서 매수를 하셔도 참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이 건물도 그렇습니다. 이 건물도 금액적으로 최대한 매수자분에 맞춰서 인수할 수 있도록 주인분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는 부분이고요. 가격이라든지 건물 내용이라든지 이 건물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 연락을 주시면 건물 한번 보여드리고 충분히 도와봐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